아이고 계속 세상에. 귀여워지셈. 유, 크 귀여워. 아, 요술램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단상을 변합니다. 무작위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일반 유물 한장 변화. 둘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 유물이 진짜 좋은 게 많아. 변할래. 안 돼. 망했죠? 일반 유물 했어야죠. 망단, 단투, 다걸. 단투부터 집을까? 16. 다음턴에 잡고 방해 독치. 망단 수비도 해야 되니까. 아 맞다, 나 저거 네오버스 언제 추첨하지? 아 죄송합니다. 전략가 탄성 플라스크 템플 필요하겠죠? 단투 약화 포션. 망단 잘 집었네. 킹토와 갓검 망단 바로 강화하고 자 이게 유물이다. 희망편 고급 유물입니다. 무려 고급 유물. 유독 틱내 둘다 좋아 보이는데. 선망단. 유독 어디 갔어? 유독. 아니 왜 자꾸 상점 앞에서 저거 나오냐? 에이 아니 진짜 좀 이게 아니 왜 이런
아 진짜 이러고 싶을까? 아니 심장술 게임 그지 같이 하네. 집중 반사 신경 연계가 좋긴 한데 강화할 여유가 안 되니까 아닌가? 그래도 사놓을까? 단검 투척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위장 크림님. 그래 뭐 템플 강화됐으면 오케이지. 까마구 빨리 잡고 이게 망단이지. 육강령 잡는 거는 진짜 문제 없을 것 같다. 불 보면서 반사신경 강화를 좀 해주고. 망단만 빨리 돌면 방어도는 챙길 수 있어. 강화하는 게 나을까? 나왜 저렇게 했지? 제가 좀 뭐에 씌었나? 34. 제비 예비. 예비가 나오려나? 예비는 강화기 글로지. 고한데 트하 어서오세요. 헤헤헤헤 튀어야지. 아니 저게 한 번만에 튀어나오네. 35%라네요. 유독 예스.
샘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잡을 수 있다. 환영살인마 작업도구 능지도 괜찮아 보이네. 능지가 제일 낫겠다. 여기서 빈세장까지. 타수 하나씩 수비 지울까? 저 빌어먹을 저 뭐냐 저거 고통받으리라 나오는데. 태하 고통받으리라는 저걸로 잡아야겠다. 고대 포션 능지 강화하고 잡고 기타 강화할 것들 강화하고 가다가 고개 좋으면 제일 좋고. 자. 아이, 아씨, 잘못. 압축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게임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슬지. 흑 마이크. 가지마. 무감맹독 능지 은재 강화지. 아, 서슴했다. 저 나쁜 도둑놈들을 첨탑에 풀어놓을 수 없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이 쟤는 왜 빡공이야. 아 실수했다. 능지 강화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자야 될 것 같은데? 자야 되는 거 맞지? 제비 4 8 9 10 11 12 13
능지 강화하는 게 맞겠지. 아이 참장. 제일 만나기 싫은 애들 만났네. 집중 뽑았어야 했는데. 잔상 전략가 세상에. 아 이거 잔상이 전략가냐. 아이 수리검이라서 잔상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전략가 쓰자. 간리검 포션을 4개를 모으면 달팽이나 심장에서 좋겠지. 소주가 아 극혐 극혐 조합. 31대? 제정신? 예스 곡 예스 곡에 떴으면 다 했네. 이걸 와플을 각을? 와플 일단 제거하고 와플이 필요할까? 트하
된다. 이 맛에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특 달팽이 나옴. 프리트함을 집어야 되나? 아닌데, 프리트함 집으면 카드 손해보는데. 다 비켜. 야, 근데 나머지 두 개가 쓰레기라서 손목검 집어줄 것 같은데? 야, 이 뭐야 이게? 강제 손목검인데? 야, 빙시 같은 거만 두 개 나왔는. 어, 달팽이 하이. 달하. 어, 불 보면은 그냥 할 거 없지. 그러면은 상점 보고 물음표 보고 엘리트 보고. 어차피 심장 가려면 저기로 가야 돼. 야, 물음표에서 제거나 노리자. 핑핑이. 오버클럭 인싸 게임이라서 안 해봤어. 그래서 뭔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 아, 님들 가지세요. 뭐 게임할 때 친구라는 거 필요하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빛출구 이뎀 주니까 써도 되겠지? 달팽이 때문에 좀 꺼려진다. 프리탄 프리타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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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기억. 발 돌릴 필요 없어. 아, 잠깐만. 이거 한번 받아볼까? 아닌데, 딱히 받을 거 없나? 저 순수 받을 만하지 않나? 전천 순수. 응, 없어. 아싸, 타격증. 180골은 액트4에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포션 벨트도 있고.
야, 근데 얘 언제 잡냐? 아이, 구황구황님 감사합니다. 의외로 중요한 것. 의외로 중요한 건 정밀이었어. 진짜 뜬금없다. 의외로 중요한 그 카드. 이제 프리탑 넣었으니까 사실 깼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웬만큼 재수 없지 않은 안 깰 것 같은데. 아이고, 랭카페니 모스팅 감사합니다. 진짜 웬만큼 그렇게 재수 없는 거 아니면 깰 것 같은데. 근데 이곳은 첨탑이지. 이곳이 어딘가 하니 첨탑이랍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손무 갓갓독. 갓갓독이 진짜 갓카드지만 대기 만큼 별 필요 없죠. 킹챙이, 꼬챙이, 세상에. 야, 저 어디 갔어? 능지 처참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아니, 그 와중에 손모도 떴어? 에, 뭐 클리어 했구만. 어? 내발 낙체. 깼네, 깼어. 앱도. 마무리 넣으면 딜은 세지겠다. 안 쓸 거지만. 남아있는 위험 요소는 포션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딸기가 빠졌잖아. 첨탑은 나오는 거 써야 되는 게임입니다. 뭐가 나오든 덱 파워가 세지면 넣으세요. 의외로 중요한 건 정밀이었다.
진지하게 고민이 되네. 불타는 힘뱀녀 vs 불타는 튼튼뱀녀. 아니 능지라서 뱀녀가 제일 쉬울걸요? 지금 네메시스 나오는 게 제일 빡센. 와 정밀. 와 손목검. 이거 완전 사기덱 아니냐? 어 인정. 아! 은 아니야. 강화할 거면 괜전이나 제비흐릿함 아님 생존자도 괜찮지. 수리검이 뒷심 챙겨주는데 그 뒷심 올라오기 전까지 방어도 올려줄 카드는 역시 저런 애들이지. 근데 그리고 상태 이상 대비하려면 근전이 더 낫고. 제비나 흐릿함이 더 좋을 것 같긴 해. 아니면 여기서 예비 나올 것 같으면 예비 강화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열쇠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엘리트 잡을 때는 굳이 에헤이. 부상 두 장 들어갔네. 요럴 때 포션 벨트가 참 좋다 이 말이야. 레브리니 볼 구르기 필요 없죠. 달팽이에서는 구르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달팽이 못 잡지 않을 것 같고 그런 필요가 없지. 근데 좀 체력이 아슬아슬하긴 하다. 달팽이 때 포션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미친 달팽이.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정말 필요한 건 정밀이었을까. 오랜 정밀 세뇌 끝에 정밀이 사실 착한 애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에스 포션 빼야겠네.
아니 달팽이가 숲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돌려본다. 아, 여기서 포션 쓴거 너무 아까운데. 포션 안쓴 과거로 돌아갈까? 달팽이에서 써야 되는데. 단막에 상점 나오니까 괜찮겠지? 아이. 깨알 금속화까지 역겹네. 빠네. 아니, 당연히 잡죠. 세상에. 아, 근데 패턴 좀 거지같이 떴다. 저것도. 하. 미친. 아니, 제발 좀 적당히 해라.
와 미치겠네. 진짜 말도 안 된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 너무 빡친다. 흉신겐. 와, 어떻게 패턴이. 야, 저거 실제로 조정을 실제로 컨트롤 하는 거 아니지? 야, 상태 이상. 야, 진짜. 이게 상 채팅 조심하십시오. 밴당합니다. 키보드에서 손대. 밴당하기 싫으면. 뭐? 맞는 말 했다고? 좋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밴버거. 처 맞는 말! 와, 어떻게 저렇게 패턴이 뜨지? 이게 진짜 나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잡아요. 이 충분히 잡지. 이걸 당연히 잡는 겁니다. 예,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 깨말못 같은 소리 하시면은 제가 좀 답답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속이 터지지 않게 해주신다면. 진짜 달팽이 너무 역겹다. 왜 패턴이 저렇게 되지? 납득이 잘 안되네. 야 저거 진짜 누가 조종하는 거 아니야? 예.
어떻게 패턴이 좋다고 그랬지? 진짜 방풀 아니야? 아니 킹 리자우 가시민데 이거 저희 뭐 패턴 역겹게 떠서 졌던 게 한두 번은 아니긴 한데 소백토성이 두 개 넣는 게 진짜 아니 보통 달팽이 패턴이 상태 이상 세 개 넣는 패턴이 왜 안 뜨지? 왜 미친 듯이 정밀 멸시하고 청대하게 하신다. 일 부족해서 죽잖아요. 빨리 그동안 멸시하고 청대한 유물들 사진까지 사과하세요. 제가 손목검 짚고 이런 취급 받아야겠습니까? 제 핸드 손목검이 아니 제 유물 손목검이 그 증거입니다. 이거 진짜 패턴이 너무 말도 안 되겠던데. 애초에 저 점액투성이 두 장 넣는 패턴이 아이고 네, 결국 중요한 건 첨탑은 언제나 그랬지. 아 잘못 눌렀다.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잘못 눌렀어. 안 되겠다. 야. 아직도 참으라는 발꼬시가 반성할 때까지 대칭을 버려. 세상에. 야, 집중도 빠졌어. 진짜 어리석은 놈인데?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 7, 8, 9, 10, 11. 나 모자라지. 또 넣는다. 아, 없으세요. 끝났습니다. 저 맥투성이는 진짜 미친 것 같아. 저거는 메가 크릿이 졸라 대충 넣었어. 저거는 못 깨는 거 못 깼다고 했다고? 깼는데요? 깼는데요, 선생님? 왜 깨는 걸 못 깬다고 하시죠? 수하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다녀오시죠. 한 번 더 다녀오세요. 반성 좀 하고 오십시오. 핸드는 여전하네. 엄한 사람 아닙니다.
안돼 어리석은 놈. 돈의 벤까지 노리는 것인가? 능지 쓰기 힘드네요. 데카 먼저 잡는 게 맞나? 어지러운 부장이 좀 빡세긴 하네. 하긴 어차피 능지들이라서 뭘 때려도 비슷하게 죽을 거예요. 쟤들이 압축이 덜 된 게 제일 큽니다. 흐릿함이 사실 순환되게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래도 저거라도 없었으면은 더 위험했을 거라서 흐릿함을 넣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기 완성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흐릿함이 들어간 거지. 진짜 완전하게 잘 돌면 흐릿함이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달팽이 잡을 때도 흐릿함 덕분에 잡은 거고. 아, 왜 돈을 들리고 있지? 근데 결국에 덱 완성도는 흐릿함이 들어감으로써 떨어진 게 맞기는 해. 근데 게임이 원하는 카드 넣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저런 게 들어가도 어쩔 수가 없어. 이제 데카 잡고 어지러움 없이 돌리면 되겠지. 근데 이게 저거는 잡을까? 창빵은 잡을까? 야, 잘못 썼네. 아, 뭐 얘는 잡았으니까 상관없어. 행꽃 스택이나 잘 보고 넘어가면 되고. 포션 필요한데. 드로우 포션. 아까 도박꾼의 영역을 남겼었는데 달팽이 때문에 빠졌어. 속도 포션 괜찮겠네. 근데 드로우 포션 결국 없네. 제거하고
포션이 진짜 쓸모없는 게 나왔네. 타격 지우면 되겠죠. 타봐. 드로우 포션이 나왔었는데 이 포션이 좀 족쇄로 한턴 버틸까? 괜찮뿌리니까. 오케이. 아씨. 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찬성 없는 게 좀 아쉬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되게 쓰레기 들어오고 나면은 굴리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약간 운이 중요한데. 나쁘지 않네요. 네, 운이 좋았어. 네, 덱이 이렇게 잘 돌아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여기서 운이 좋았다는 거는 심장에서 안 좋기 위한 밑작업이지. 작도 할 만한가? 1코스트 아까운데. 구르기 필요 없을 거고. 맹독도 필요 없지. 병법서 괜찮을 것 같은데. 수리검이긴 한데. 핸드가 좀 그렇구만. 67대. 이제 흐릿한 한 돌려야지. 야, 이건 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야, 이게 게임이냐? 당연히 아니죠, 슈가.
그래도 깰 것 같은데. 착각인가? 깬 것 같은데. 할 말 없게 만드네. 아직 고동 2뎀이고 이번 턴 지나면 고동 3뎀 되기 때문에 흙탄을 좀 써놔야 되는데 좀 어? 좀 어? 적당해라 점타. 계속까지는 아니고 저 쉬는 턴의 패턴이 달라요. 자상 넣는 턴도 있고 깬거 맞지? 어 깨네 깨네 깼어. 진짜 의지간히 재수 없는 거 아닙겠다. 덱이 확률적으로 돌아서 좀 운이 필요하긴 한데 방어도 180이니까 웬만해선 잡지. 아, 달팽이. 정말 달팽이.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이, 대충 돌렸더니. 아, 근데 이긴 이겼어. 010116 달팽이 어떻게 달팽이 아니 어떻게 어떻게 심장보다 세냐고. 야 이거 달팽이를 넣어야 돼 이거. 야 달팽이 말이 되냐 저거. 달팽이 19승선부터 진짜
19승 전부터 답이 없어. 전액 투성이 2장 넣고 드로우 감소 1장 거는 게 말이 돼? 재수 없으면 핸드 2장만 써야 돼. 말이 안 돼. 극혐. 차라리 심장처럼 12장 넘으면 그때부터 초과딜 넣든가. 아무튼 깼다. 아무튼 내가 이김.